최근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시가 내년부터 울산경찰청과 함께 기존의 이론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은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4천여 명이며 아동 연령별 긍정적 훈육 방법과 아동학대 신고앱 설치와 활용법 등을 교육합니다. 울산 지역의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상반기 405건에서 올해 상반기 465건으로 15% 증가했습니다.